사실은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편지향적인 시민성,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디얼하게 그릴 수는 있고, 근데 실제로 그것이 그러니까 그 서울시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구현될 때는 그 레이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메이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것들은 있죠.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시의 그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메이어거든요. 그러니까 그 메이어는 시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정치가는 시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지향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실 그 폭이 굉장히 크다. 그걸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도시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공동체가 사회랑 공동체가 같이 살아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이라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축이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도시의 주택 정책 관련해서 그러니까 서울이 한국 사회에서 서울이랑 굉장히 독특한 곳이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 재개발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컨플릭트가 존재를 합니까? 그 사이에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조정 가능한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답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시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집단 간의 일종의 사실은 누가 옳고 그르냐는 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들의 어떤 조정의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이뤄나는 과정 자체를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? 그런 훈련들을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